지금이 점심시간인데 여기 한 마리, 여기 한 마리, 여기 두 마리, 그리고 여기도 한 마리. 이놈들 지금 알라러 들어간 거야, 부화하러 들어간 거야? 응? 왜 맨날 거기 앉아있어? 응? 너네 지금 알라러 들어간 거야? 응? 야, 한번 보자. 니는 부화하는 거 아니네. 너것들은 너것들은 지금 부화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네? 응? 야, 나와. 여기 알 하나 있네. 이건 니가 난 것도 아니네 뭐. 응? 근데도 안 나오고 있어? 부화하려고 그래? 응? 여기 알도 없네. 나와. 어메. 이렇게 해도 안 나와? 진짜 부화하려 하나? 니는 맨날 도망치던 개 아니야? 응? 맞지? 꼬깍깍 하고 도망치던. 아유, 깜짝이야, 그냥. 맨날 그냥 품기만 하고, 어? 언제부터 품던 게 그냥. 근데 이 두 놈은 진짜 안 나오네. 너네 그러다가 진짜 품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? 야, 니는 저분들 내가 품으라고 알까지 줬는데 이 안 품었잖아. 근데 뭐 또 거기서 품는 척 하고 있어. 나와! 이놈 새끼 그냥, 어? 내가 품으라고 그렇게 그 해줬는데도 니가 안 품었잖아. 어? 일어나와. 일어나와. 알까지 갖다 줘도 안 품는 게, 응? 너 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, 응? 후후, 니도 진짜 품으려고 그러는 거야? 후후, 지금 이렇게. 아이고. 야, 절로 가, 니는. 니 진짜 품으려고 그러는 거야? 응? 야, 전문날 내가 니, 어? 저 안에 갖다 줬는데 니 안 품었잖아. 알까지 다 이어주고. 그런데, 또 품을라 그래? 응? 알 넣어줘? 참네. 얘네들 어쩐대야? 얘네들은 진짜 어떻게 한대요?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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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라고. 어? 나오라고. 나와. 나오라고. 나오라고. 자. 어이구. 여기도 알 하나 있네. 니도 나와. 니도 나와. 알은 안 낳고, 응? 다 품으려고 난리들이야, 그냥. 허허. 니는 진짜 품으려고 그러는 거야? 응? 알을 품게 해서, 이렇게 만지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. 응? 응, 얘는 진짜 품을 것 같은데. 아이고, 어떡한데. 응? 알을 품게 해줄까? 수보자. 호호, 니는 알라로 들어갔어. 또 품으로 들어갔어. 자, 여기 알 몇 개 엮어. 일단은 품고 있나 보자.
알 4개 넣고 이거 줬더니 뽀뽀 진짜 품으려 그러네. 참 허허 알 굴린다. 얘도 내 옆에 애리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. 주문하러 내가 일부러 품으라고 알까지 다 이어줬는데 안 품어놨고. 허허 얘도 지금 또 들어갔어. 자 알 줄게. 자 알 줄게. 자 알 줄게. 품나 안 품나 보자. 참네. 자, 한번 해봐라. 진짜로 품은, 응? 내가 알을 넣어줄게. 아이고, 얘는 벌써 한번 품고 있네. 얘도 이렇게 막 건드려도 가만히 있고, 응? 참네. 얘네들 웃긴다 진짜. 우리 달구들 상추 뜯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몽탕몽탕. 자, 그럼 먹어. 허허. 뭐야? 아까 저쪽에 앉아있던 이놈이 또 나왔구나. 나와서 걸러져갖고. 너것들 둘이나. 허허. 자리 또 바뀌었네. 둘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어. 여기 앉아있던 놈은 절로 들어갔고. 여기에 아까 알 몇 개 이어줬더니 또 한 놈은 새로 나왔구나. 이 암 딱 버려요. 내가 이렇게 알을 넣고 그냥 이렇게 놔뒀는데도 나오지도 않고 알을 그냥 품고 있어요. 아무리 건드려도 나가지 않아요. 이러면 요놈도 지금 품으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한번 곰 품게 해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알 품으려는 요 닭 세 마리를 다 이쪽에다 옮겼습니다. 그리고 저기에다가 알 품을 자리 두 개를 만들어 줬어요. 요 세 마리 중에서 이제 어떤 놈이 품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. 일단은 이렇게 모이를 주니까 다 같이 모이도 먹고 하니까 진짜 품을 놈은 품겠죠? 요 놈들 밥만 먹고 알 품을 생각을 안 하네요. 그냥 도망치려고만 생각하지. 어디로 날아가려고 요 놈 지금. 야 도망치려고 뭐 하고 있어? 알 품을 생각을 해야지. 안에 들어가서 알에다가 앉혀볼까? 저놈은 굴도 안에 들어가네. 그래 혼자 들어가 앉아야지. 야 까만 놈 니도 응? 빨리 들어가. 내가 무력으로 너네를 안 그러게. 요놈은 그래도 자꾸 아래 앉으려 하네. 어이구. 오, 잘하고 있어. 니도 잘하고 있어. 근데 너 이놈은 아까는 그렇게, 응? 품으려 하는 것 처럼 하더니. 하나 더 만들어줘? 근데 알이 없다. 니는 왜 구경만 하고? 지금 저 품고 있는 애는
저번 날 여기다가 내가 갖다 놨다가 다시 데려갔던 애인데 조금 익숙한지 그래도 앉아가 품네요. 요 두놈은 오늘 처음으로 데리고 왔어요. 좀 낯설어서 그런지 그래도 까만 애가 자꾸 그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네요. 혹시 또이두 마리가 다 같이 저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? 그래도 저한 놈이 그래도 품으니까 다행이네. 소쿠리 하나 더 해가지고 하나를 더 갖다 놓을까? 내일이면 또비 온다는데 요 위에다가 천막을 치든지 비바람 안 맞게 해야 되는데 소쿠리 세 개를 가지고 알을 따로따로 조금씩 이렇게 놔놨습니다. 이제 어떤 놈이 품나 한번 볼게요. 근데 저 덩어리에 털이 없는 제가 그래도 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아직도 자꾸 도망치려고 그러네. 내가 이제 저쪽으로 가볼게요. 얘네들이 이제 알아서 품게. 조용해지면 품겠죠? 근데 저쪽에 저놈은 왔다 갔다 자꾸 움직이네. 저기 흰 암탉 덩이 털이 많이 없는 그 암탉이 중간에서 꼼짝 않고 부화를 하고 요흰 거하고 까만 닭이 지금 아직 안정을 못 찾고 있습니다. 새놈이 같이 부화를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. 요 흰놈은 계속 지금 몸만 단장하고 있네, 그냥. 저쪽에 까만 놈이 왜 저렇게 있지? 지금 저 중간에 가 앉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? 남의 자리에 왜 가려고 그래? 이쪽에 알도 있는데.